플랜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제조사 오렌더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아닌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MC10 루비듐 마스터 클럭이라는 제품인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더 네트워크 플레이어 말고 뭐 만드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렌더가 물론 네트워크 플레이어 전문회사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스기기 통합형 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DAC 겸 해가지고 올인원 DAC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요번 미넨쇼에서는 올인원 인TMF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리핑 저장장치 ACS10이라는 외장 저장장치도 발매를 하고 있고요. 나스 같은 그런 제품도 이 오렌더와 연동이 돼서 곡을 저장을 해놓고 뭔가 리핑한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장치도 발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심 회사지만 소스 기기도 발매를 하고 있고 인TMF도 발매를 하는 그런 회사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인업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유례가 없던 클럭 제품이에요. 마스터 클럭이라는 제품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워드 클럭? 마스터 클럭? 이 클럭이 도대체 뭐 하는 제품인지 그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스터 클럭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클럭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플레이어에 CD를 넣고 음악을 재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면서 음악이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1초가 정말 정확한 1초가 되어야지만 그 음의 피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너무 1초가 빠르게 넘어가면은 기준 시간보다 1초가 빠르면은 하면서 막 피치가 높아지잖아요. 너무 타이밍이 늦어지면은 피치가 좀 내려갈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느려지는 막 테이프 뭐 재생음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재생 피치를 유지를 하려면 이 1초, 2초 이런 시간이 얼만큼 잘 정확하게 지켜지느냐가 전자제품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에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1초에 여러 번 진동하는 그런 수정자 발진체가 있는데 그게 1초에 예를 들어서 4만 4천 번을 진동을 한다. 그러면 4만 4천 번째 진동할 때 이 시간이 비로소 1초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진동하는 원소, 이게 크리스탈인 경우는 1초에 몇 번 진동하고 루비듐인 경우에는 몇 번 진동하고 세슘 원자의 경우 몇 번 진동하고 이런 게 다 그 물성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 몇 번 진동한다 이런 게 딱 주파수가 고정이 돼 있어서 그 주파수에서 개수를 세 가지고 1초라고 정의를 해서 아까 CD를 넣고 음악을 재생할 때 정확한 1초의 시간을 재서 그 시간에 맞도록 1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재생을 하도록 설계된 게 디지털 방식의 CD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럭의 종류는 고정밀 클럭이라고 부르는 TCXO라는 게 있고 이거를 오븐으로 데펴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이 좀 더 TCXO를 정밀하게 끔 동작하게 만든 게 OCXO라는 좀 더 TCXO의 상위 버전 고정밀 TCXO가 이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밀한 클럭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들은 보통 자기 혼자만 정밀하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주변 기기한테도 나 이렇게 정밀한 시간을 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도 내 시간을 참조를 해서 동작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클럭의 외부, 클럭 아웃 포트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포트가 있는 제품이 비로소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렌더의 MC10 루비듐 마스터 클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보다 정밀도가 높은 루비듐 원자의 그 진동 패턴을 보고서 만든 정밀한 클럭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마스터 클럭 제품이고요. 워드 클럭은 이렇게 44.1계열과 48계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44.1계열 CD 기반이나 슈퍼 오디오 CD 기반, DSD 기반의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되는 그런 워드 클럭이고요. 48계열은 DVD, 영상물에 보통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VD 시절에 뭐 돌비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음성들, DTS 다 48kHz 기반의 계열
포맷입니다. 그래서 워드클럭은 44.1kHz 계열과 48kHz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그런 클럭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워드클럭이고 그 워드클럭을 출력하는 이런 클럭 제품들이 외장 워드클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워드클럭이 아니라 마스터클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터클럭은 그냥 좀 다른 개념입니다. 루비디움 원자가 진동하는 게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동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10MHz나 12.8MHz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오렌더 MC10은 10MHz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루비디움 마스터클럭 제품입니다. 그래서 워드클럭을 받는 제품이 있고 마스터클럭 입력을 받는 제품들이 있어요. DAC 제품들은 워드클럭을 받아요. 소스 기기들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마스터클럭은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받거나 아니면은 워드클럭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마스터클럭이 동작하기도 합니다. 오랜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시리즈 W 시리즈의 W20, W20SE가 대표적으로 마스터클럭 10MHz를 받는 그런 제품이고요. 오랜도 N 시리즈도 받습니다. N30, N30SA, N20 이렇게 오랜도 N 시리즈도 마스터클럭을 받고요. AP20 올인원 인티앰프도 마스터클럭을 받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오렌더 제품 말고 마스터클럭이나 워드클럭 받는 제품이 없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중에 소스 기기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대부분 최상위 고급 제품 라인업에 이렇게 워드클럭이나 마스터클럭을 입력받아서 정밀하게 동작하는 하이엔드 소스 기기를 발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에소테릭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티악의 고급 브랜드인데 예, 이 브랜드 55옴 임피던스의 마스터클럭을 입력을 받고요. 스위스의 CH 프리시전 제품도 75옴 규격의 마스터클럭 10MHz 클럭을 받는 일부 제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마스터클럭이라 10MHz 클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10MHz 클럭의 출력을 받는 DCS 제품이 있긴 합니다. DCS의 경우 비발디 클럭, 외장 클럭 제품에서 워드클럭을 출력을 하는데 이 워드클럭의 정밀도를 마스터클럭을 입력을 외부에서 받아서 정밀도를 개선을 해서 비발디 DAC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DAC가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S 제품 같은 경우는 최상위 비발디 라인업 뿐만 아니라 로시니 차상위 라인업이죠. 그리고 바르톡 인문형 라인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리나라는 라인업 마저도 전 라인업에서 클럭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받지는 못하고 외장 클럭을 통해서 외장 클럭의 워드 클럭을 정밀하게 교정하는 목적으로 마스터 클럭을 받는다 이렇게 동작하는 브랜드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브랜드 말고도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나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표 브랜드들이 마스터클럭으로 뭔가 워드클럭을 교정을 받아서 사용이 되거나 바로 마스터클럭을 받아서 정밀하게 동작을 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고급 브랜드 제품 쓰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내용을 주목하셔서 결과까지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MCS10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인지 외관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더 패밀리 디자인 룩을 가지고 있는 샤시를 탑재를 하고 있죠. 이 제품이 뭐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옆에 방열판 검정색의 방열 구조라든가 샤시 두께 전면 패널 디자인 그리고 뭐 전원 버튼 모양 그냥 전형적인 오렌더의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이라든가 뭐 마스터클럭이다 오렌더 브랜드명이 상판에 새겨져 있는 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후면도 그렇게 단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부터 이 제품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출력 포트가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마스터클럭이나 워드클럭 이런 제품들은 BNC 케이블로 제품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BNC 타입의 75옴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출력 10MHz 출력 포트가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50옴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BNC 출력 포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루비디움 모듈이라고 이렇게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빨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분해가 돼요.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뺄 수 있도록 이게
루비듐 모듈이 혹시나 오래 쓰다 보면은 수명이 다하는 경우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루비듐 모듈을 이렇게 슬롯 타입으로 내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흔들리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슬롯으로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플로팅 처리가 현명하게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비듐 모듈이 빠지고 결합된다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트리거 인풋이 있어서 오랜더 제품과 연동을 할 때 USB 또는 12V 제품으로 전원을 켤 때 같이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트리거 인풋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어떻게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거냐 궁금하실까봐 N30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N30이 원래 두 덩어리인데 위에는 이제 전원 파워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전원 부분은 빼고 이제 메인 모듈 부분, 클린 박스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랜더 N30 같은 경우 W클락, 워드클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드클락 인풋 모듈이 마스터클럭도 같이 받도록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옴 아웃풋에서 이렇게 워드클럭을 연결해 주시면은 N30과 MC10이 클럭이 연동이 돼서 고급 설정에 가셔서 워드클럭, 외부 워드클럭 온 그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루비듐 클럭의 기준 신호를 가지고 N30이 내부 OCXO를 사용하지 않고 루비듐 클럭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기기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성능 향상이 얼만큼 있을지는 이따 시청평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품 자체는 설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워드클럭이 무엇인지, 마스터클럭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런 걸 왜 쓰시는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클럭 정밀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프로 쪽에서는 예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쓰던 그런 입출력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정밀도가 좋아지면은 음악 품질, 재생품질에 현격한 향상이 있기 때문에 프로 쪽에서만 애용이 되다가 사실상 차근차근히 이렇게 홈 오디오의 하이엔드 쪽 부분 기기에 하나씩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루비듐 마스터 클럭이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TCXO 대비 OCXO가 정밀도가 높은 대신 오븐으로 데워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게 좀 더 정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루비듐 마스터 클럭도 특정 온도에 도달해서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 전원 넣자마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저는 한두 시간 이상은 미리 꼭 켜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면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트리거 인풋 가급적 저는 안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리뷰어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드리곤 합니다. 이 제품 샤시가 너무나도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무게가 13kg이나 나갑니다. 그리고 내부 파워는 리니어 파워로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SMPS,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SMPS 대비 상당히 유리한 좋은 설계의 리니어 파워가 탑재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가 제가 여러 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 개의 기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루비듐 마스터 클럭을 통해서 보정된 워드 클럭을 여러 기기에 동시에 좋은 정밀도의 클럭을 연결 입력을 해줘서 동작하게 한다, 안 좋은 클럭의 성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기가 끼었을 때 성능 하락이 불가피한데 이런 마스터 클럭이 껴가지고 그런 기기들의 시간 타임 축 정리를 해준다, 교통 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정말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는 성능 향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제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스터 클럭 설명 소개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 제품 어떻게 들어봤는지 시청 환경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은 오랜더와 플레인즈 측의 배려로 제가 저희 집 자택에서 개인 시스템에서 한 넉넉히 3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했던 기기들은 오랜더 N30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그 제품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MC10의 마스터 클럭을 75옴으로 연결을 해서 10MHz를 입력을 해줬고요. 오랜더와 MSB Select 2 DAC를 연결을 해서 잘 교정된 N30의 디지털 아웃 신호가 MSB Select 2 DAC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또는 MC10을 제가 가지고 있는 DCS의 스칼라티 클럭에다가 거기에다가 마스터 클럭 입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워드 클럭의 정밀도를 마스터 클럭 이 MC10이 교정을 해주도록 했고요. 거기서 교정된 클럭을 비발디 트랜스포트에 연결을 해줘서 44.1kHz의 정밀한 워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발디 트랜스포트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파워앰프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ML50 파워앰프 사용하고 있고요. 락포트 아비어 스피커 동원을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첫 곡으로 어떤 곡을 들어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 리뷰할 때 윈턴 마르살리스의 The Magic Hour 이 앨범 상당히 즐겨 듣곤 하는데 특이한 박수 소리 뭐 이런 박수 소리가 들어있는 녹음이 돼 있는 You and Me Song 들어봤습니다. 이 곡 들어보면은 음의 포커싱이 정말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 오렌더 컨덕터 앱 고급 설정에서 워드 외부 클럭 온 오프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MC10 적용 전과 후의 재생음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시청을 했는데요. 클럭을 넣었을 때는 박수 소리가 딱 기준 시점에 정확하게 짝 하고 이렇게 나는데 클럭을 넣지 않으면은 짝 소리가 날 게 짝 이런 식으로 뭔가 흐릿흐릿하게 타이밍이 안 맞게 뭔가 난다는 음의 엣지가 정확하게 살지 않고 에너지가 한 지점에 딱 응축되지 못하고 흐릿하면서 음선이 좀 굵직하지 못하고 얇게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럭을 넣는 순간 음선이 훨씬 더 굵어지고 음의 다이나믹스, 저역의 그 대역이 좀 더 내려가서 에너지가 딱 몰려가지고 힘있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밀도감이 좋아지고 음 하나하나가 확실한 에너지를 담고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또렷하게 음 하나하나가 표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즈 음이 신나는 이런 재즈 곡인데 좀 더 생동감이 들면서 연주자들이 신나는 기분으로 뭐 드럼도 치고 뭐 박수도 치고 뭐 트럼펫도 연주를 이렇게 하면서 신나는 기분으로 활달하게 연주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세하게 표현되는 그라데이션이 뭉쳐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딱 정밀하게 표현되는 그런 정교한 그라데이션으로 음의 그 강약이라든가 음과 음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표현이 훨씬 더 정교하게 그라데이션 표현이 잘 됐다는 점. 대중적인 곡에서는 그럼 잘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존 아담스의 어쿠스틱 커버스라는 앨범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어쿠스틱 리메이크 버전을 들어봤습니다. 피아노 반주와 남성 보컬 위주의 곡입니다. 상당히 단촐한 구성인데
남성 보컬인데 근데 상당히 여리고 갸날픈 보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존 아덤스의 보컬이 미세하게 성대의 떨림이 세부적인 묘사가 남김없이 잡아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클럽 온을 하면은 그런 미세한 떨림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줘서 볼륨을 좀 크고 키우고서 들었는데 정말 좀 앞에서 노래하는 듯한 생동감이 있고 사실적인 그런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너무나도 섬세하면서도 때로는 갸늘픈 느낌이 드는 그런 남성 보컬의 여린 느낌을 부드럽게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MSB 셀렉트 덱 상당히 뭐 좋은 제품이라고는 저도 신뢰하면서 사용은 했지만 클럭이 연결되니까 정말 이 기기가 이 소스 기기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남김없이 끌어내서 재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버릇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기의 특성을 잘 살려내는 묵묵하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기로서 동작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리로 비유하자면 그렇잖아요. 뭐 좋은 물을 쓰면은 훌륭한 술이 탄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원재료가 좋았더니 훌륭한 요리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마스터 클럭이라는 클럭은 네트워크 플레이어 앞단에 위치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소스 기기 최상단에 위치를 해서 전자기기 연결된 오디오 기기에 모든 오디오 기기의 그 시간축 정렬을 교통 정리를 해주면서 이 타이밍에 정밀하게 동작하면 돼 라고 기기들이 믿고 따르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믿고 따르는 기기.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I don't wanna die. Sometimes I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Orlando MC10 루비듐 마스터 클럽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rlando 하면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뭐 전문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업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훌륭한 클럽까지도 만드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MC10이라서 마스터 클럽 10MHz 사양만 출력을 하는 제품인데 이 상위 모델로 미넨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MC20 그 제품도 국내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20 같은 경우는 44.1계열이나 48kHz 계열, 워드클럭 계열을 모두 출력할 수 있으면서도 마스터클럭, 10MHz 클럭도 출력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그런 클럭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10MHz 마스터클럭만 출력이 되는 MC10입니다. 어쨌든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마스터 클럭을 입력을 받는 제품을 쓰신다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더 쓰시는 분들 중에 W 계열, N시리즈 계열 중에 상위 모델 클럭 입력 받잖아요. 그런 기기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 무조건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온, 오프로 비교했을 때 성능 향상폭이 또 다른 기기를 마주하는, 또 다른 완성도의 기기를 마주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오! 소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청음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숨 죽이고 침을 꼴깍 삼키면서 감동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전해드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